하늘 내린 인재와 비트캡슐의 비조 예선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. 비트캡슐 김상훈, 박관윤, 김영진, 최영원 선수가 나오겠습니다. 아 지금 계속해서 막히고 있어요. 골 밑에서 이번에 좋아요. 들어갔습니다. 안쪽으로 투입해줬습니다. 들어오자마자 박다원 그렇죠. 득점. 잘 이용을 하죠. 네. 자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상 팔꿈치 부상이 있어서 시합 못 나왔었고요. 그렇죠. 오 지금 두 점 성공. 외곽에서 잘 줬어요. 오, 좋은 패스. 그렇죠. 동점. 자. 골 밑에서 좋아요. 이번엔 들어 외곽. 방덕원을 앞에 두고 오, 블락샷. 블락. 걸렸어요. 하늘 내린 인재. 박민수. 스피드 무브. 돌면서 네. 페이드어웨이. 백샷 깔끔합니다. 빠르죠 확실히. 네. 안쪽으로 투입. 네. 그렇죠. 오 지금 빠르게 공격 연결. 아 3x3의 이게 또 묘미가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오 지금 또 블락샷. 방덕원. 아, 높아요. 네. 코너에서 박민수. 페인트 동작 이후에 골밑. 빨라요. 오, 들어갑니다. 그렇죠. 역시 박민수. 리바운드 했어요. 바로 따내고. 박민수. 페인트 이후에. 좋아요. 오, 지금도 올려놓습니다. 지금도 페인트 동 외곽에서 두 명 사이. 여기서 다시 한 번. 방덕원. 자, 이 블락. 나쁘지 않습니다. 잘 따라가고 있어요. 힘도 있고 신장. 오! 들어가요. 지금도 두 점 추가하면서 하지만 득점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. 골 밑에서 페인트 이후에 여기서 올려놓습니다. 비트캡슐 연속 3득점. 걸리지 않았을 타이밍이었을 텐데. 그렇죠. 골 밑에서. 네. 정말. 디빈.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. 잘 속였네요. 여기서 그렇죠. 마무리 짓습니다. 16대7. 좋았. 와이드 오픈. 박민수. 들어가지 않습니다. 박민수 선수가 아쉬운 표정을 지어봤어요. 그렇죠. 들어갔어요. 깔끔합니다. 김상훈. 네. 다시 한번 비었습니다. 두 점. 그렇죠. 깨끗합니다. 연속 두 점. 이제 17대10. 박민수. 안쪽으로 좋은 패스 좋아요. 들어갔어요. 골 밑에서. 그렇죠. 네, 마무리 됐습니다. 다음 경기 바로 이어집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는 잠시 후에 비트캡슐과